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.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. 휴대폰으로 모바일 뱅킹 이용할 때 글씨가 너무 작거나 복잡해서 어려웠던 분들은 고령자 모드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디지털 기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국내 18개 은행이 고령자 모드를 출시했습니다. 이체, 거래 내역 조회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다섯 가지 기능 위주로 화면이 재구성됐고, 글자 크기도 커졌는데요. 아울러 조회, 이체라는 용어가 내역 보기, 송금하기로 변경되는 등 아이콘이나 전문 용어가 직관적이고 간결한 문장으로 대체돼 고령자의 이용이 더 편리해졌습니다.